과연 참치랩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정글의 법칙인 캐리비언 제5화 대항의 시대. 오 마이 굿니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년 반 전 바누아투 편에서 현지인들이 잡아왔던 거대 참치. 희망하겠다 저거. 와 얼마나 나가서 이 참치를 잡으려면 상당히 원양으로 나가야 돼요. 이때부터 시작된 참치잡이에 대한 병만족의 열망. 인도양 마다가스카르에서도, 동태평양 갈라파고스에서도, 심지어 남태평양 뉴질랜드에서도 한 번도 이룰 수가 없었던 먼 바다의 꿈. 아, 이제까지는 제가 바다 있는 데 갔을 때 멀리는 못 나가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먼 바다로 좀 기회가 되시면 나가고 싶어요. 요만한 물고기 더 커야 됩니다. 아니, 이만한 거는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멀고 깊은 바다, 그곳에 도사리는 각종 위험 때문에 이제까지는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요. 현지 어민들처럼 적절한 이동수단과 도구만 갖춰진다면 꿈에 불과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병만족에게는 모기섬 탈출 때 얻은 엄선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준비해야 할 건 뭘까요? 우리 참치 잡으러 가려면 그 미끼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넣어서 이렇게 이쪽에다 미끼를 놔서 먼저 풀어놔. 여기를 조그만 고기를 잡고 그 조그만 고기를 참치를 잡고. 내가 풀어놓으면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들어와서 막으면서 와야 돼. 이쪽으로 와야 돼. 이쪽으로 돌아가서 난 몰고 와볼까요? 가볼까요? 출동! 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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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나 됐어. 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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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됐어. 아니 저쪽 움직여 카메라 앞을 움직이시라고. 그렇지. 자, 혼자 비추고 서로 맞대서. 여기 막아. 내 말 여섯 명에서 한 마리. 아 너무 기쁘는데 다 버릇 들어질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큰 고기 작살로 한 뭐 네다섯 마리 잡아도